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지칭 추론이었고 좀 감동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해리포터 작가 그 이야기인데 같이 확인할게요. 첫 번째 보니까 JK 롤링. 이 사람 누군지 알고 있지만 또 알려주네. 아이고, 쉼표. 여기 쉼표 뒤에 명사 나온 바로 동격이죠. 이 사람 누군지 보니까 작가야. 그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 쓴 사람 있죠. 이 작가인데 그녀가 has 가졌어. 아주 개인적인 corresponded. 얘 뜻이 뭐냐면은 쏘리. 지금 얘는 has 다음에 correspondence가 나온 게 아니고 has corresponded니까 현재 완료되겠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은 거야. correspond. 편지 주고받다. 연락하다 의 뜻이었고, 누구랑? 몇몇의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과, 아파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과 편지를 주고받은 건데, 어떤 아이들인지 후 뒤에 보니까 were fans of 그녀 책의 바로 팬들이겠죠? 자기의 팬들과 책을 주고받은, 편지 주고받은 거였고, 그녀가 가리키는 거는 JK 롤링이니까 줄여서 앞으로 R이라 부를게요. 여기 R 나온 다음에,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With the parents, 부모님들인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어떤 아이들? 후 뒤에 보니까 have died, 이미 죽어버린, 그러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과도 편지를 주고받아왔다라고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나왔죠? 그럼 예시는 당연히 무슨 얘기 나오겠어? 아픈 아이와 편지를 주고받는 이야기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연도가 나온 다음에 그녀가 sent, 보냈어. 이메일을 보냈죠. 케이티 어추에게. 자, 두 번째 등장인물 케이티 나왔으니까 앞으로 씨라 부를게요. 롤링이 있고 지금 케이티가 있어. 근데 케이티는 누군지 쉼표 뒤에 보니까 8살 먹은 여자아이인데 suffering, 고통받고 있죠. from cancer 때문에. 암 때문에 아픈 아이였고. 그 다음 그녀가 누군지 후 다음 보니까 she had heard about. 그녀가 그녀에 대해 들었대. 그럼 다시 한번 지금 아픈 아이 케이티가 있는데 이 케이티에 대해서 그녀가 들어온 거죠. 그럼 들어온 건 바로 그렇죠. 롤링이 그녀에 대해 들어왔다. 이렇게 돼야겠죠. 2번까지 JK 롤링이었고요. 뒤에 보니 케이티가 해리포터 정말 좋아했어. 그리고 롤링이 began 시작했죠. 편지 주고받는 거. correspondence. 서신 왕래 시작했고 그녀와 함께. 쉼표 뒤에 보니 telling 이야기해주면서 그녀에게 비밀 같은 거 얘기해주었대. about 뭐에 대해서? 네 번째 책, 바로 그녀가 쓰고 있는.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건 롤링이었고, 이때 그녀는 케이티, 여자아이고요. 근데 뭐에 대한 이야기?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녀가 쓰고 있는. 그럼 쓰는 건 바로 롤링이죠. 3번까지 전부 다 롤링 가리키는 거였네. JK 롤링 이야기였고, 그 다음 가서 보니 웬 롤링이 근데 듣게 되었어. 뭐를? 그 암이 이제 헤드 스프레드, 퍼진 거죠. KT의 뇌까지 퍼졌다는 걸 듣게 되었을 때, one month, 한달 after, 지난 거죠? 그녀의 아홉 번째 생일. 즉, 이때 그녀는 KT죠. KT의 아홉 번째 생일이 지나고 나서 한달 뒤에 이제 이 뇌까지 안 퍼지게 된 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또 뭐까지 들었나요? And 뒤에 보니까 that she only, 그녀가 오로지 가진 거야, 이제. 몇 주만 남은 거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얘까지 모두 when에 묶여있는 부가적인 절이었고요. 바로 그 순간, 롤링이 began, 시작했죠? 근데 뭐 하는 것을? KT에게 전화했어, 이제.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읽어준 거죠? 그녀에게. 그럼 누구한테 읽어줘야 돼? 그렇지, KT한테 읽어줘야겠죠? 앞에 1, 2, 3까지는 전부 다 롤링이었죠? 드디어 KT가 나왔고요. 읽어준 거야. 아직 출판이 안된 책을 읽어준 거죠. 이 전화 통해서 읽어주었고요. 마지막 가서 보니 3 days, 3일이 지났어. KT가 죽고 3일 지났을 때 롤링이 편지를 쓴 거죠. To tell, 얘기하려고 KT의 부모님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나 대뒤에 보니까 그녀가 felt privileged. privilege가 원래 특권 뜻이기 때문에 특권을 느낀 거, 즉 영광을 느꼈다고 얘기했대. 좀 감동적이죠? 그녀는 롤링이고 롤링이 정말 영광이었다 얘기했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KT와 연락을 취한 거에 대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위로해 준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가보니까 KT의 부모님들이 설립했을 때 KTOC 파운데이션, 재단 같은 거 있지. 돈 모아서 남 도와주는 거. 이런 걸 만들었을 때 to help, 도와주기 위해서, 어린 암 환자 돕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 롤링이 뭐까지 했다? 기부까지 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답은 어쨌든 그래서 4번에 혼자 KT, 나머지는 전부 다 롤링이구나 알수 있는 거였죠.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굿락!